네, 지금 상천 주차장에서 가은산까지 한 3.2km 되는데요. 다녀오겠습니다. 네, 가은산 갑니다. 이렇게 옥순대교까지 가는데요. 저는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겠습니다. 그럼 출발. 길로 가야 됩니다. 맞은편에 금수산 보이고요. 지금 이를 이산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오르막길 쭉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했네요. 30분 정도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. 오르면 또 뒤에 또 오르막길이 또 있고 또 있고 하네요. 망덕봉과 금수산이 보입니다. 네, 가은산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와, 높네요 여기도. 와, 완전 수직입니다. 가은산이 누가 쉽다고 했나요? 와, 벽처럼, 병풍처럼 보입니다. 와, 더 올라가야 되네요. 와, 잘 보이네요. 어우, 야,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. 이렇게 가다가 쫙 뒤를 돌아보면 와,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. 진짜 와, 금수산. 네, 여기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. 멋져서. 다시 한번. 네, 가은산 2.7km 남았네요. 겨우 500m 왔습니다. 2.7km. 방금 만난 분 말에 의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와, 여기도 멋진데요? 오. 오. 우와, 이것도 완전 선돌이네요. 와, 멋지다. 거리는 짧지만 여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? 금수산보다? 우와. 우와, 장난 아닙니다. 야, 길이 정말 안 좋네요. 밧줄 잡고. 더 가야 되네요. 와, 오, 여기 무서워서 또 못 가겠고. 망덕봉과 금수산. 이제 능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원래는 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또 모험심을 발휘해서 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 길, 길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올라갑니다.
아찔아찔한데요? 다 왔습니다. 이야. 후. 이제 올라올 거, 다 올라온 것 같아요. 이제 능선만 쭉 따라가면 되겠습니다. 출입금지. 와, 이쪽도. 야, 저기로. 가은봉, 아, 가은산. 저기까지 가서 내려가겠습니다. 우와. 여기 장난 아닌데요? 완전 멋집니다. 저기 월악산 영봉 보이고요. 엄청 큰 바위. 우와. 우와.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. 너무 멋집니다. 저기 옥순대교 보이네요. 둥지봉 보이고요.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. 저기 옥순봉 보이고요. 저기 구단봉. 저기 제비봉도 보이네요. 와. 와, 가은산 가면 이쪽에서 보는 뷰 너무 멋집니다. 충주호. 이렇게 푸르게 쫙 넓게 펼쳐져 있고요. 와, 출렁다리도 보입니다. 옥순봉 출렁다리. 출렁다리, 그리고 카약도 타고 있네요. 와, 이제 1km 안 거네요. 2.2km 남았습니다. 가은산. 열심히 가야겠네요. 어우, 길이 없어졌어요. 그렇다면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옆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우와. 좀 더 약간 어려워 보이고 그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네요. 길다운 길로 그냥 가겠습니다. 아, 또 완전 오르막길 할타코게 나왔네요. 이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습니다. 네, 방금 제가 내려온 산이고요.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. 와, 첩첩산 중이네요, 진짜 여기. 어우, 조금 쉬었더니 더 힘드네요. 그냥 안 쉬고 계속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. 어, 절벽이에요. 이쪽 갑니다. 1.7km 남았습니다. 아, 저쪽이네. 아래네. 오, 충주 유람선 지나가고 있고요. 옥순봉 출렁다리, 옥순대교 보입니다. 저기 청풍문화재단지 올 초에 갔었는데 거기도 보이네요. 아, 구단봉이 저거군요. 엄청 뾰족하게 솟아나와 있고. 와, 제비봉도 경사가 장난 아니네요. 계속 갑니다. 와, 우와. 야, 멋진데요? 야, 여기도 가은산. 오, 결코 쉽지 않아요. 꽤 힘듭니다. 와,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야 됩니다. 이야, 피피하기 좋겠네요.
바은산까지 1.2km. 아, 와, 멋집니다. 강원산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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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가볼까요? 와, 이야, 와, 저기 금수산 보이고요. 가은산 저 앞에 보이네요. 네, 가은산 0.9km 남았습니다. 가깝지 않네요. 네, 강원산 700m 남았습니다. 야, 힘듭니다. 강원산 이쪽 뭐 별거 아닙니다. 그냥 길대로입니다. 이쪽입니다. 아, 또 내려가야 되네. 와, 굉장히 힘드네요. 1일 2산 하다 보니까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. 가은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. 저기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는 무명봉. 가은산까지 200m 가봐야 됩니다. 저기는 둥지봉 가는 쪽인데, 네, 다음에 가야겠어요. 둥지봉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. 그래도 다음엔 꼭 가는 걸로. 와, 가은산 진짜 나올 듯 나올 듯 또 안 나오네요. 이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. 딱 보이면은 거기만 가면 되는데, 오면 또 뒤에 또 숨어있고 또 있고 또 있고. 이게 가은산인가요? 575m 전 정상 왔는데 전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. 그래도 오는 길에 전망 충분히 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가은산 이제 내려갑니다. 저기 마을 쪽으로 해서 상천 휴게소로 내려가면 된다고 합니다. 가봅니다. 네이버 지도에는 길이 안 나왔는데요. 있다고 하니까 가봅니다. 어쩔 수 없죠. 있겠죠, 설마.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려가야죠, 뭐. 확실히 이쪽은 사람이 진짜 안 다니는 것 같아요.
그래도 가은산 원점 회귀하려면 이쪽으로 하는데 길은 있기는 해요. 끝까지 있겠죠, 설마. 길이 있으니까 계속 그 길로 이게 아니고 내려갑니다. 길이 없는 것 같네. 아이고야. 없다. 백해야 되겠습니다. 굉장히 먼 곳까지 왔는데요. 저 아래로. 아, 모르겠네, 길이 진짜.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분명히 사람은 갔다. 갔으면 길은 있다. 네, 여기입니다. 이 길. 맞습니다. 우와, 낙엽이 엄청 쌓였습니다. 우와. 우와,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. 우와, 길. 굉장히 안 좋아요. 우와. 와. 우와, 절벽. 우와. 우와. 꽤 고생한 길이네요. 여기는 초보자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. 가은산까지 오지 말고 그 앞쪽 그쪽 전망 뷰만 보고 둥지봉 쪽 아니면 원래 왔던 곳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야, 그래도 길은 다 있어요. 갈 순 있어요. 네. 어우, 경사가 심하네요. 어, 미끄러워. 어디야? 이쪽. 네, 이쪽인 것 같습니다. 방향적으로 이쪽입니다. 길도 있고요.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. 오케이. 어, 길 좋다, 이 정도면. 가은산 산행한 지 2시간 지났습니다. 아,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쪽은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.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조금 위험하고 길이 없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이게 괜찮았습니다. 와, 여기도 경사가 심해고 내려오는데 속도가 안 멈춰져서 힘들었습니다. 이제 임도가 거의 가까워졌습니다. 가장 위쪽에 있는 펜션 쪽에 다다랐습니다. 이제 힘든 길은 끝이 났습니다. 네. 첫 번째 민가. 네, 나왔고요. 이제 편한 길이 나왔습니다. 힘들었네요. 저기 끝까지 한참 가야 됩니다. 저 산, 강원산을 온 것만큼
힘들어 내려갑니다. 여긴 진짜 산골짜기 마을이네요. 가은산. 와, 저기 망덕봉 금수산 있고요. 저 멀리 충주호 물이 보입니다. 호수. 제가 지나가니까 집 앞에 묶어놓은 개들이 되게 왕왕 짖습니다. 집 지키는데 개가 최고네요. 예나 지금이나. 네, 편하게 이렇게 내려갑니다. 힐링하면서. 가은산 옆으로 쭉 보이고요. 아, 이제 국도가 나왔네요.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습니다. 근데 아직 가려면은 한참 멀었습니다. 이 마을이 산수유로 유명한 것 같아요. 산수유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산수유네요. 와, 산수유. 오묘한 맛. 산수유입니다. 네, 이제 저기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. 네, 오늘 충북 제천의 가은산 등산을 모두 마쳤습니다. 여기 상천휴게소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쭉 오른 다음 능선을 따라 쭉 계속 가은산 정상까지 간 다음에 이쪽으로 마을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총 한 5.5km 2시간 반 걸렸습니다. 처음에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고 중간에도 힘든 구역도 많았지만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. 저쪽 그 충주호, 옥순봉, 제비봉, 부담봉 쪽 다 보였기 때문에 너무 끝내줬습니다. 그래서 경치로 다 보상해준 가은산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 등산 이대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